안녕하세요, 호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DJI 미니 2 콤보 세트, 이거 콤보 세트를 사용했는데요. 1년 정도 같이 사용하고 나서 이제 실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합니다. 1년 사용기로 볼게요. 이게 꼭 콤보를 사셔야 되는 이유가 배터리가 3개가 있어요. 이거 한 개가 30분씩 날릴 수 있는데 30분을 풀로 못 날리기 때문에 3개가 꼭 있어야지 한 뭐 20분 하면은 왔다 갔다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콤보를 꼭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배터리가 3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꼭 콤보를 추천드리고요. 먼저 리모컨부터 살펴보면은 뭐 리모컨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고 이 리모컨을 이제 충전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충전기로는 좀 사용이 어렵고 이쪽에 이제 가장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상하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 부분 안에 이제 2.4기가하고 5.8기가 대역의 프리퀀시 라이센스 프리 대역에서 쓸 수 있는 주파수가 여기 들어있죠. 주파수 안테나가 들어있어가지고 요 길이하고 요쪽 길이하고 합쳐가지고 주파수 길이의 4분의 1에서 주파수 길이의 2분의 1이 되면은 다이폴 안테나로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요 길이가 2.4기가에 맞춰져 있는 안테나 길이고 이쪽 안쪽이 5.8기가 정도 더 짧으면 되니까 여기 다 커버할 수 있는 다이폴 안테나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거치할 때는 이렇게 늘어날 수 있으니까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여기에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있는 조종기 잘 빠질 것 같은데 웬만해서 잘 안 빠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더라도 빠지지가 않고 견고하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합금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금도 잘 되어 있고 1년 동안 사용하는 중간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조종기가 너무 정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도금도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만족하며 쓰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DJI 저는 이제 미니 2만을 사용하게 됐었는데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잘 만든 제품이 아닌가. 이 금액이 그렇게 70만 원대 이제 초중반으로 이제 많이 경량화가 됐죠.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필요 이상으로 잘 만든 제품 같아요. 첫 번째 놀라운 제품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무게죠. 이 미니 2의 전체 무게가 249g인데 249g이면은 미 항공청의 드론으로 이렇게 인가를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무게의 249g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이 켜지게 되고요. 이 249g의 무게는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무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홍대 근처에서 플래그샵이 없어지는 게 이제 저는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판매 부진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미니 2를 팔아 가지고는 그게 이제 이득이 많이 남진 않는데 라인업에서 좀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미니 2가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상위 기종인 매빅 미니 에어하고 매빅 2 매빅 에어 2하고 매빅 프로 2 이런 기종까지 성능에 이제 모자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자이로스코프라든지 이런 짐벌 기능, 이 짐벌 기능도 보게 되면은 안쪽에 그 플렉서블 케이블을 적용해 가지고 짐벌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여기 안에 경량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고무 패킹을 많이 덧댔어요.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움직이지만은 실제 재료들을 보면은 고무 패킹을 이용해서 많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 밑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런 프로펠러 마감되는 부분도 스티로폼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이걸 시험한다고 한번 손톱으로 눌렀다가 손톱 자국이 생길 정도로 아주 가벼운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여러 번 이제 1년 동안 비행을 하면서 바닥에 이제 흙도 많이 들어가고 먼지도 많이 묻고 했는데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에어 벤틸레이션, 에어 공기 흐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구멍들을 많이 뚫어놓게 됐는데 그 구멍들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더라도 안에 있는 보드가 잘 보호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회로에 이상을 일으킨 적이 없고요. 이런 쪽을 보시게 되면은 여길 보시게 되면은 케이블이 지나가는 부분에는 또 케이블이 이제 바로 노출이 돼가지고 단선이 안 생기기 위해가지고 이런 마감재도 잘 처리가 돼 있어요. 이쪽 부분에 케이블을 잘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접고 펼 때 케이블 마감재도 아주 유연하게 잘 들어가게 돼요. 저는 이제 매빅 미니2를 구매를 해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는 부분들이 많고요. 짐벌 기능도 카메라에서 잘 구현이 되고 있고 이 리턴 투 홈 기능이 있는데 리턴 투 홈을 할 때는 GPS 기능과 처음에 이륙했던 장소의 위도 경도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작은 칩셋에서 모든 연산을 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산한 결과를 가지고 정밀하게 도착을 하는데 오차 범위가 2m 이내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서 발생하는 열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공기 흐름도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나사 하나하나도 이제 1년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전혀 헐거워지는 부분도 없고 처음에 구매했던 그 상태 그대로 녹도 하나도 쓰지도 않고 정말 재료의 재질을 좋은 것들을 많이 사용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 매빅 미니2 제품을 정말 신뢰도를 높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없이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했고 문제가 이제 규제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중국 쪽 제품이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무기화 이런 쪽으로 이제 염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DJI 제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확장한 이제 마켓 쉐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상당히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호의적인 부분만 있는 것 같진 않고 규제도 많이 심해지고 중국 업체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터로 동작할 수 있도록 코일이 감겨진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감싸지를 않고 다 노출을 그대로 시켜놨어요. 그대로 시켜놨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비행을 하고 1년 동안 지난 상태에서도 처음의 상태와 동일하게 이 코일이 노출된 부분에 녹도 쓸지도 않고 아주 유연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 이 바깥쪽 원통형의 이제 자석을 띠는 자기 물체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모터가 전기 모터가 아주 속살을 다 드러낸 채로 전기 모터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샀던 그 느낌에서 뭐 이런 인쇄 부분이라든지 이런 마감 같은 부분들이 전혀 변하지도 않고 녹슨 부분도 없고 1년 동안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256GB 메모리, 마이크로 메모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256GB면은 뭐 4시간, 5시간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비행체를 띄우는 시간이 배터리 3개를 모두 사용한다 그래도 1시간을 다 기록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제 메모리 용량이면은 여행을 가더라도 한 2박 3일 이상 다 녹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DJI 미니2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잘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구성이 좋고 1년을 사용한 지금 시점에서도 거의 새 제품같이 이런 인쇄 부분도 벗겨지는 부분도 없고 마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잘 사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공기의 흐름을 잘 제어해가지고 발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컨트롤 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무리가 안 가고 내구성이 좋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